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좀 힘을 내서 막판 집중을 해봅시다. 113페이지 제4절 도시개발구역 해제 간주규정 보겠습니다.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원칙은 개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고시를 함으로써 이 구역이 지정곳이 되죠. 그리고 이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시행자도 정해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 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시행자는 이날부터, 늦어도 이날부터 3년이네요. 사업 이렇게 실시하겠다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자기를 시행자로 정했고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 지정권자에게 이 계획 실시계획 짜가지고 인가 신청을 하게 돼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실시 인가를 신청하자면 바로 이 구역은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간주합니다. 해제된 걸로 간주해요. 3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때 실시계 인가를 딱 네모쳐가지고 의자가 있더라도 이렇게 있더라도 마음씨 지워버리고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이게 여섯 자니까 여섯 자를 절반씩 적으면 앞에도 3, 뒤에도 3. 그래서 실시계 인가 신청 이 말로 하면 해제 간주기에서 3, 3을 기억하시고 다음 날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도시개발구역 지정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 인가를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3년이 된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된 걸 간주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신청했다면 이 구역은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 인가 떨어졌다. 그러면 실시계 인가가 떨어졌다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이 인가가 떨어지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거든요. 사업 착수를 하게 됐다 시행자. 이 착수 기간은 2년에 들어가야 돼요. 만약 2년에 이 시행자가 착수를 하자고 멍 때리고 있다. 그러면 법적으로 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변경사유에 걸려가지고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해서 교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해 들어갈 겁니다. 변경 안 당하려고. 이때 변경 사유 이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몇 페이지냐면은 미리 한번 체크하고 오죠. 그 내용이 몇 페이지냐? 페이지를 한번 봐보실래요? 몇 페이지냐면은 116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116페이지를 미리 체크를 해두세요. 이것도 한 문제감입니다. 시행자 변경사유. 시행자 지정과 변경은 지정권자가 하는데 첫째, 이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겠다 해서 시행자 도시개발제라든가 토지 소재를 시행으로 지정해줬는데 그 시행자가 몇 년에 실시계 인가를 시작하냐면 이 시행자 평가할 수 있냐? 그때는 1년. 이수 1년 아주 중요하고요. 누가 시행자가 됐든 실시계 인가 고시 받아갔다. 실시계 고시 받아갔다. 그러면 몇 년에 그 착수하자면 평가할 수 있냐? 이때는 2년. 이거 1년하고 2년이 아주 중요하니까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시행자 행정 처분을 당했는데 시행자 지정 취소를 당했다. 그때도 변경할 수 있고, 실시계 인가를 또 취소하겠다. 그때도 변경할 수 있죠. 그다음에 시행자가 부도 파산 나서 도저히 도시발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그럴 때도 변경할 수 있으니까 변경 사유 중요시해서 알아두시고. 그래 이때 이렇게 사업을 기간 내에 들어가서 추진하는데 그때 수용 방식이다. 환지 방식이다. 그때 수용 방식이면 그 시행자가요.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다 수용할 수 있죠.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해가지고 싹 밀어서 구역 정리 사업이 했다. 끝났다. 이렇게 사업이 끝나면 준공 검사를 받죠. 싹 끝냈다.
이렇게 원래 개발돼 있지 않은 논밭 야산인데 이걸 예쁘게 구역정해가지고 이렇게 끝냈다. 그러면 준공사를 받고요. 공사 끝났다라고 공사완료 공고를 해주죠. 이렇게 공사완료 공고가 있으면 더 이상 사업할 게 없죠. 그래서 공사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이면 이 구역은 자동 해제가 완료돼 이렇게. 근데 만약 환지 방식인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이 개발하기 전에 땅들이 있었고 그때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는 환지 방식도 작성하죠. 환지 방식을 작성, 환지계획을 작성하죠. 환지계획을 작성해서 정하고 사업을 해서 구역 정리 끝났다. 그래서 A한테 이땅 A가 B가 C가 줬다. 그럼 A, B, 뭐 C한테 주죠. 환지 주죠. 이때 환지 처분을 막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준공사 이것도 봤죠.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완료 공고하죠.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며칠 내에 환지 처분해서 공고하느냐. 환지 처분 공고는 60일 내에 해주죠. 그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다음날에 환지해야 하는 소유권을 취소하죠. 그때 이때 더 이상 사업할 필요 없으니까 이때 해지는 간주하죠.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해제 간주 기준을 보면 먼저 개발개혁 수립고시를 통해서 구역과 시행자가 확정된 장소다 그러면 그 구역 지정시부터 3년에 실시 인가를 신청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됐나 다음날에 그 구역 해제가 간주되면 만약 이 기간 내에 실시 인가 신청 인가 받고 2년에 사업이 들어갔다 근데 사업장이 수용 방식이다 그러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에 해제가 간주되고 환지 방식인 사업장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해제가 간주된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를 보면 2번 해가 나와 있죠. 2번. 2번은 아까 6가지 경우. 6가지 경우에는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나중에 먼저 구역을 딱 지정고시해서 행위자는 가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해도 됩니다 그랬어요. 이때 자연녹지에다 정한다, 생산녹지에다 도시계획에다 국가길말전, 자연환경보전 제하고 그때는 주상공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30% 이하, 개발공모할 때 이런 6가지는 먼저 구역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랬죠? 이때 지정되어 있는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냐, 330제곱미터,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은요, 이 개발계획을 몇 년에 수립고시해야 되냐? 2년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약 2년에 개발계획 수립고시하자면 2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이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거 간주한다 그랬죠. 이렇게 할때 개발계획이 보였습니다. 앞뒤에 연년이 보였습니다. 개발계획 4자입니다. 바로 절반씩 쪼개니까 2자씩 떨어졌네. 그래서 앞에 2년, 뒤에도 2년. 그런데 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돼도 개발을 짜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서 5년 이내에 개발을 수립고시해라. 5년 이내에 수립고시하자면 5년이 된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된 걸로 간주되죠. 만약 이 기간 내 바로 개발을 수립고시했다면 개발계획 속에 시행자가 확정고시 되죠. 개발계획 수립고시 되면 시행자도 확정고시 됩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는 이 개발계획 수립고시로부터 몇 년에 실시 인가를 신청해야 되냐?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바로 3년, 2, 3년, 5년. 만약 이 기간 내 하자면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은 해제 등을 본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래, 실시계 인가 신청할 때 실시계 인가 나오면 3년, 3년. 개발계획 나오면 2년이냐. 다만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5년, 5년 다음 날. 5년, 5년 다음 날 이렇게 숫자를 기억해 두시고 이 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3년, 3년, 2년, 2년, 5년 된날이 구역이 해제됐다. 이렇게 해제되면 해제 효과 원래 도시발굴이다라고 주무시하면 그 장소는 국토협상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급으로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돼 있죠. 그런데 사업도 못하고 해제가 한다면 해제 효과로는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 후 용도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을 보고 지구단위 계획은 폐지 행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수용방식 경우 공사완료 공고일 담론에 해제가 된 걸로 본다. 환지방식은 환지금 공고일 담론에 해제된 걸 본다. 라고 할 때는 도시발 사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해제가 되었으니까 해제 효과로는 도시발구역 지정 이전 후 상태로 환원하는 것을 보지 않겠죠. 지구단위 계획은 폐지된 걸 보지 않겠죠.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를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건 통과가 되겠고 115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 꼭 봐두셔야 돼요. 그래 12명이 있는데 공공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국지전공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 시행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자 쫙 있는데 그 중에 토지소자, 토지소자 맞는 조합 특히 주의하시고 박스 밑에 손 봐두세요. 도시개발자본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환지방식, 수용방식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일 때 그 자가 신탁업자하고 신탁계약서에서 사업할 때는 반드시 지정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두 명 이상 뭉쳐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규약을 정사하죠.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요. 쭉 내려가셔서 밑에 그 마지막 박스 밑에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손에서 두 번 출제된 바 있는데 그걸 잘 봐두셔야 돼요. 이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12명 있는데 그중에 이 국지공에 한해서 국지전공 이네들을 공공사업 시행자라 이렇게 우리끼리 약조를 합시다. 공공사업 시행자 이런 공공사업 시행자만 국지전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정보출연이 두 명 국가철도공단 그 다음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공관이 토성 관철면 이네들만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시발사업 일부를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등록사업자 주택건사업 대종사업 등록을 한 등록사업자 있죠. 그네들에게 업무를 맡겨가지고 대행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떤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느냐. 주택법상 등록한 주택건사업자 등에게 업무를 대행케 할 때에 어떤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냐.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이 부지 조성공사. 여기에 기반시설 공사. 그리고 실시 설계 짜는 거 다 사업 끝나고 나서 조성된 토지 분야 이 네 가지를 달달달 첫째 실시 설계 두 번째 부지공사 세 번째 기반시설 공사 네 번째 조성된 토지 분야 이 네 가지를 주택법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 있거든요 이네들한테 또 대중 조성사업자에게 대행케 할 수 있다 대행케 할 수 없는 업무 네 개 그네들한테 그 주택법상 주택권 사업자 등에게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의 하나냐? 공공사업 시행자에 한정한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정도 보시고 통과. 그 다음에 116페이지 가셔서 박스 밑에 손 두 개만 보세요.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 두 명 이상이 이 환지방식을 가지고 도시발사업을 하려 할 때에는 무엇을 정하게 해서 그에 맞게 하도록 하냐? 규약. 근데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지방공사라든가 한국토지지정공사 신탁회사가 환지방식을 가지고 도시발사업을 할 때는 무엇을 정하고 냐 시행규정 꼭 짝짓기. 그 다음에 제6절 도시발자업이 나와 있죠. 이 도시발자업은 반드시 함제가 출제되는데 작년에는 두 문제 나왔습니다. 두 문제는 좀 너무 과하고 한 문제는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이 도시개발자업은 내용은 좀 쉽습니다. 그 내용이 119조까지 한 묶음이거든요.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연결되죠. 1번부터 11번까지. 그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뜨 계셔야 돼요. 도시개발자업.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사업조합, 그냥 조합 같은 말로 이해하십시오. 도시개발법에는 조합 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 이 조합이라고 하는 자는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졌다. 이 안에 사업 방식이 전부 환지 방식이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이네들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 도시개발조합이다. 그러면 설립할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설립하고, 설립이 되면 조합원은 누가 되는가, 조합에는 어떠한 기구를 두어서 운영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알아둘 것은, 이 도시개발조합, 이 조합은 만약 설립이 되어서 운영될 때 시행자가 됨에 있어서는 수용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절대 시행자가 되는 거 아니고, 이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해 나가야 될 때만 시행자가 된다, 이거 아시고. 그러면 이 조합은 어떻게 해서 설립하는가? 먼저 우리 조합 설립하자라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의사 표시해 가지고 법률행위인 합동적 법률행위 합니다. 그런 의사 표시했던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보충적 행정행위인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설립인가를 먼저 신청해야 됩니다. 설립인가 신청하고 나서 오케이 해서 설립인가 떨어지면 조합 설립인가는 유효해져요. 조합 설립인가 받았다고 해서 조합이 성립된 거 아니고, 설립인가 받고 나서 30일에 주된 사무소에 가서 법인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등기를 해야만이 마침내 조합이 성립된다. 이렇게 성립된 이 조합은 법인이 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의 교사체에 법인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람과 똑같은 권리체가 되어서 시행자가 되면 자기 이름을 가지고 모든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책임도 자기가 지고, 그렇죠. 자, 이때 이제 설립인가 신청해서 알아볼 거. 누구한테 시작하냐? 이 도시법에 안에 있는 토지수자 7명 이상이 이 구역을 지정했던 지정권자에게 신청한다. 이렇게. 그리고 지정권자가 인가권자이고, 반드시 7명 이상이 정과 만들어서 정부에서 내야 된다. 이거. 7명 알아주시고. 7명 기여할 때 어떻게 외우냐? 도시개발 조합할 때요. 도시개발 조합의 경우 토지수가 몇 명 이상이 있어야 조합 설립할 수 있냐? 7명. 7명 어떻게 하냐? 여기. 도시개발조합할 때 개자를 개로 보지 말고 7명으로 보실 거. 그래서 7명 이상이 돼야 된다. 숫자 암기하시고. 토지 소자지, 건축물 소자 아니다, 지상권이 아니다. 그런데 도시 및 주광형 정비법상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니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토지 등 소자가 설립하죠. 그때 토지 등 소자는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정비 안에 있는 토지 소자, 건축물 소자, 지상권을 말하죠. 재건축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말하죠. 그러나 이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만 맞는다. 그거 아시고. 자, 설립인가 신청할 때 인가 신청서에다가 처음 밝게 동의요건이죠. 그래, 동의요건하고 정관을 첨부해서 내는데요. 이때 동의요건이 어마어마 중요하죠. 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토지 면적의 얼마?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와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얼마?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이 동의요건 엄청 중요해.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2상 꼭 암기하시고, 이 면적을 계산할 때 이 안에 국공이 있다면 그 면적 포함한다. 국공의지 면적. 국공의지 면적도 포함합니다. 국공의지 면적도 포함돼. 포함. 근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뭐 도시 군관리기 이반 제한할 때 기반시설 설치 정비, 이건 그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통해서 받아서 내야 된다, 이런 게 했죠. 지산 대체는 바로 3분의 1, 이런 게 했는데, 그때 국토개법은 그 동의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지 면적이 있다면 그걸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국토개법은 제한한다고 그랬죠. 도시개발법은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토개법은 제 도시개발법 포함, 이걸 뭐라고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국제도포 암기하라. 여기는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 토지소유자 총수를 계산하게 될 때에
한 필지에 토지세 한 명이면 타운이 한 명 이렇게 되나죠. 근데 한 필지인데 공유로 돼 있다. 그러면 공유자는 대표권자 한 명만 토지세로 계산하지 공유 소유자 100명이라고 해서 그 공유자 100명을 다 토지소유자로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집합건물로 소유민이 관련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인 구분건축물이 있고 구분건축물로 소유자들이 있다. 그때 땅이 공유로 돼 있다. 대지가. 그러면 그 구분소유자들은 땅에 대한 소유권자로서 구분소유자별로 각각 토지소유자 한 명으로 계산해 준다. 그리고 조합총회 열어가지고 의결권 행사할 때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별로 의결권 하나씩 준다. 그러나 나대지 공유자인 경우에는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에만 의결권을 주고 그 의결권을 갖고 있는 자만이 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원으로 나올 수 있고 의결권이 없는 자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될 수 없다.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의결권을 갖는 조합을 연다.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인 그런 조합에는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을 둘 수 있고 총회는 반드시 둬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의를 받는 순서는 여기에 사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의를 먼저 받고 그 동의요건을 미달하게 됐다. 이 동의요건에 미달됐다. 그때만 국공의 갈청한테 가서 나중에 돈 받아서 이 요건 충족해가지고 인가시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설립인가 신청 인가 받았다 합시다. 인가 받고 나서 그 내용을 변경한다. 그럴 때 변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두 가지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변경 신고하면 된다. 중요하다. 주된 사무소 소지 변경하고 공고 방법 변경은 변경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신고한다 꼭 알아주시고 삼신에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성립된다. 성립된 이 조합은 법인이 되는데 이 법인은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격을 갖습니다만은 이 법인인 조합에 대해서는 이 도시계획법에 있는 내용을 먼저 적용하는데 없으면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 조합에는 반드시 조합총회 의결 조합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반드시 두는 거죠. 조합에는 또 임원은 반드시 두는 거죠. 총회하고 임원은 반드시 됩니다.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말하죠. 근데 대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에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 수가 100명입니까? 50명입니까?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근데 도시 및 주관경 정법상 정비사업 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대원을 꼭 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이사 감사라는 감투 있잖아요. 이것은 조합원인 토지소유자 중 의결권을 갖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바로 총회로서 반드시 선임을 하겠는데 그러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자도 있다. 약적으로 미피파금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 피한년 후견은 민법상 제한 능력자로서 단도를 위한 법률행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장 이사 감사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얘네들도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무조건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성립된 조합원은 누가 됩니까? 조합 설립 시 동의했든 반대했든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면 다 강제적 의무로 조합이 된다는 것 꼭 알아주시고 그런 조합원 중에서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이 될 수 있죠. 결격사유자는 미피피 파금할 때 파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복권된 자는 될 수 있고요. 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끝났거나 면제된다부터 2년 지나지 않는 자 2년 지나면 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봐두십시오. 자 그리고 임원은 겸직이 금지된다. 내가 조합장 이사 감사 다 겸여할 수 없죠. 내가 조합장의 이사 감사 직원 해물 수 없다. 그리고 자 이 동의했던 자들 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는데요. 철회했다면 그 자는 동의자로서 뺍니다. 그리고 동의한 자한테 토지를 승계 취득한 자도 동의한 걸 간주하지만 그러나 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면 그 자는 동의자로서 제외를 해준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들, 그 다음에
118표로 가셔서 이 총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의결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의결사항 중 일정한 다섯 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총회 권한대행인 대원에서 권한대행에서 의결할 수 있죠. 어떤 것은 근데 오직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의결해야 되냐? 조합총회 정권 의결사항이 있다. 다섯 개를 꼭 암기해야 되겠다. 정관 변경 하나, 두 번째 개발계획 수립, 그 다음에 환지계획 작성, 그 다음에 바로 조합장이사 감사인 조합임원의 선임, 그리고 조합 합병과 해산. 다만 창상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 합병 해산 문제 이런 것들은 대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장은 대원의 총회 이사의 의장이시 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11번 조합장 이사 자기로 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조합원은 총회를 가지고 참석했을 때 보유 토지 면적 강조시 평등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하시고, 조합원은 의무상으로서 조합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 부담 내라 그럼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연체로 나간다. 연체로 내라 했는데 안 내면 강제징수에 들어간다. 강제징수는 조합 측에서 직접 할 수 없고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제주는 특별자치단체 위탁해서 징수할 수 있다. 위탁받아 그네들이 바로 강제징수에다 조합 측에다 주고 징수상의 4%를 위탁서 받아간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9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과 인관하였죠. 1번 아까 했습니다. 실시계획을 시행자가 작성할 때 반드시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을 하되 지구단위를 포함한다고 하시고, 2번 이 실시계획 인가권자로서 지정권자가 국장으로서 인가 신청받았다면 인가 내준의 시도사 대도시장 의견 듣고, 시도사가 지정권자로서 인가 신청을 받았다든가 자기가 시행해서 그 실시계획을 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과 군수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는 거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 3번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실시계획을 고시하게 되면 이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포함되어 있죠. 그래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작성이 아닙니다. 고시가 있게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지구단위가 원래 도시국가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시에 고시했으면 자동적으로 국토법상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있는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할 필요 없다는 것. 뭐가 있으면? 실시에 고시했으면. 실시에 고시했으면 그 속에 있는 지구단위계획도 결정고시를 간주합니다. 이때 이렇게 고시된 내용, 이번에 고시된 내용하고 그 도시발간의 종래 도시군관로 결정했던 내용 간에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면 정례 결정했던 사항은 법으로 하면 국법, 이번에 고시된 내용은 신법, 국법과 신법이 상충한다 하면 신법 우선원칙이 적용되니까 고시된 내용으로 싹 변경된 걸로 간주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통과, 5번 통과, 6번, 7번, 8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시계 고시가 떨어지면요 그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공사할 때에요. 그 사업장에 농지가 있다, 산지가 있다. 그러면 일일이 산지 전용 허가, 뭐 농지 허가 받을 필요 없는 것이죠. 그 또 여기 신도시 만드니까 바로 거기다 공공 하수 설치할 때 별도로 하수 설치 허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 서류 다 준비해서 실시 인가 신청할 때 첨부서 되면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 기관자와 미리 협의하죠. 협의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떨어지면 그때 바로 실시의 고시를 해주죠. 실시의 고시가 떨어지면 그런 것들 다 받은 걸로 일괄 의제 처리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기다 사업장 할 때, 사업장 안 했다. 그 도시개발 사업 할 때에 어떤 주택을 한 30세대 이상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함께 되면 실시계 고시할 때 그걸 감안해서 고시해 줍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계에서 주택을 지어도 되고요. 산지 전용할 때 산지용 허가 받은 거 관리하니까 전용해서 밀어도 되고, 농지 전용할 때 농지용 허가 받은 거 관리하니까 농지용 해도 됩니다. 자, 그런 것들 그 7번 그리고 5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자,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시면은 순환 개발 방식 개발 사업이 나와 있죠. 순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자 안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때 원주민들 주택의 소유자로서 뭐 세입자로 살고 있으면 무조건 나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바로 이전 조치하고 철거하고, 이전 조치하고 철거. 이때 이전을 해서 거주케 하고자 하는 주택이 있다. 이미 있다면 그거 이용할 수도 있고, 없으면 새로 건설할 수 있어. 이때 이 주택을 뭐라고 하냐? 순환용 주택이라는 겁니다. 이는 순환 주택의 임시 거주를 마련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도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면 순환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분양해서 소유권 조대고 임대해서 줄 수가 있어요. 이랬다면 이 사업장이 환지 방식이다. 그러면 그분은 또 환지 줄 필요 없겠죠. 그냥 환지 대상에서 제하고 이걸로 대체해서 끝낼 수 있고요. 그리고 수용 방식이면 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꼭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그 자체가 이주 대책을 수립한 걸 간주해서 책임이 끝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바로 그 1번에 네, 나와 있습니다. 끝을 쭉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이 시행자에게는 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 이 없는 서민들의 세입자,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대주택 건설, 그에 따른 용지를 꼭 내놔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2번이 그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내놓던, 아니면 아예 임대주택 건설에서 공부하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놔야 된다는 거 봐주시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